제20대 박재국 개인전 자연을 담다 오프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내빈 소개부터 드릴 건데요. 이렇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서로 인사하는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안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안 오신 분들은 또 뒤에 소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씨 의원님 모셨습니다. 최종과 관광재단 유순열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페인 시간 두 시간을 여주도의 산업 발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리 여주도인들을 걱정을 하시고 잘 됐으면 그런 마음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실 이 도자기를 잘 모르다 보니까 박재국 작가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 도자기 내적인 면에 들어가면 제가 아는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하거나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까지 서울에서도 전시회를 했고 또 그 전주에는 부천영화제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30년간 영화를 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레드카펫의 그 효능을 알거든요. 근데 얼뜻 그 전시회 사진을 보면서 아 레드카펫과 도자기가 잘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 작가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레드카펫 옆에 도자기를 전시했는지 모르지만 그 그림이 너무 이뻐서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영화제에 도자기 전시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부산영화제가 됐든 전주영화제가 됐든 부천영화제가 됐든 아마 우리 여주 도자기를 가져가서 레드카펫 옆에 전시회를 한다면 많은 부가가치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또 저한테 생각을 했기 한 분이 우리 박재국 작가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여주에 많은 300여 분 정도의 노인들이 계신데 저희는 그렇게 여주에 안주하지 말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도자기 전시회가 된다 이런 꿈을 좀 실현시켰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박재국 작가는 어떤 우리 노인들이 여주 노인들이 가야 할 길 디렉션을 정해주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오늘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여주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저희 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도의인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도의인들 많이 돕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좋은 일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박재구 작가님부터 전화를 받고 꼭 오고자 했는데 인사만은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이렇게 시키시네요. 이렇게 짓고 있으세요. 이 공간이 저는 만들어진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혹자는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박재국 작가와 같이 정말 멋진 작가께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니까 더 품격 있고 앞으로 더 좋은 공간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박재국 작가는 맛과 멋을 아는 작가세요. 제가 그 외국에 나가서 그 밥을 먹는데 이 그릇을 보니까 혹시 파는 것 듯한 그릇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여주의 박재국 작가 작품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면서 차고 있으면 항상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기할 때마다 요거를 만지면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박재국 작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되지만 정말로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우리 박재국 작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주교육자 한만호입니다. 오늘 이 여주 시내에 빈집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대부분 유명 작가를 만난다면 거대한 공간과 화려한 그런 것을 만나가지고 좀 거리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빈집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오늘 누가 채울까 빈집을. 그래서 와봤는데 이렇게 거장들이 채우고 계셔가지고 더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장님을 이렇게 빈집에서 조촐하게 더 만나니까, 또 비오는 날 만나니까 더 좋네요. 아무튼 여주 관광문화재단에서 여주 기획하고 주관해서 이렇게 여주 시민들에게 이런 작가의 만남을 공유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예술에 손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돕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오늘 주인공인 그 박재국 작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작가의 꿈을 키우고 한참 키울 때 또 한참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향에 이제 신부님이 여주의 도자기 어떠냐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날 제가 여주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주 그때 농협학 터미널에 내렸을 때 여주 도자기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시청 뒤에 강건너가 도자기 단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걸어서 이제 오학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여주의 그 도자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선생님과 지금까지 30년 동안 도자기를 해오면서 운둔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작업이라는 그 어려운 경험을 끊임없이 넘으려고 노력했지만 정말 그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걸 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한편으로는 그 고독 이 작업을 통해서 과연 진짜 고독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깊게 한 적이 많아요. 저로서는 그 고독이라는 것은 내 안의 따뜻함과 자유를 얻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답을 내렸어요. 작업실이 강천에 있고 갤러리도 강천에 있는데 집을 떠나서 여주 시내에 이렇게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또 되게 한편으로 기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저하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한 지역에서 같이 지내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오셨는데 일부러 또 가까운 또 제 지인분들이 음악이나 음식이나 이렇게 크게 또 저를 생각해서 푸짐하게 또 이렇게 차려주시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성대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이게 꼭 전시를 빌미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로 따뜻한 시간 또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작업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제 없는 제 마누라를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아까 영화제 제가 이번에 부천에 초대 작가가 돼서 전시를 했지만 그 시상식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보면
진짜 배우들이 멋지게 멘트 한번 날리더라고요. 진짜 멋진 멘트 집사람이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는데도 또 시간을 따로 이렇게 내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박진 작가님이 고독의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좋은 날 눈물이 나서 죄송한데요.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그런 모습을 하나의 새로까지 다 보고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좋은 자리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옆에서 보는 저는 박재국 작가가 정말 진짜 작가구나, 찐 작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기전까지 예술을 얘기하고 작업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네요. 그래서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제가 믿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가 초대했는데 거절 안 하시고 이렇게 또 자리를 채워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제가 또 저기 서원장님하고 좋은 음악도 준비하고 했으니까요.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경험이 없어서 한 가지 빠뜨리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요번에 그 이충훈 시장님하고 도원 시원하고 축효 직원들하고 이렇게 제주도에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전환을 하러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주시장님하고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같이 동석을 한 자리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요 타이 지졌던 것 중에 하나를 사실은 다른 사람이 달라졌을 때는 안 줬는데 제주시장에게 제가 그거를 선물을 하면서 여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타이를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한번 여주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백합니다. 주신 거 원래 딴 사람 드렸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그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주시 홍보대사이신 김수영 작가님으로부터 네, 상장시 축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꽃들의 속삭임, 잎새 흔들리는 소리가 자연의 미를 담아 아름답게 들려오고, 하늘의 언어, 바람의 언어로 부르는 노래소리가 도자기에서 청아하게 들려옵니다. 꽃이 미소 짓고 바람의 속삭임을 그대로 담아낸 작품을 보면서 아름답다, 참 예쁘다, 고상하다 한마디씩 칭찬하는 감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도자기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자연을 담은 도자기를 보면 늘 행복합니다. 박재욱 도의가님의 자연을 담은 도자기를 보면 늘 행복합니다. 박재욱 도의가님의 개인전을 축하드리면서 이 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꺼주시고 촛불을 끌고 첫 번째는 서울 한복